코스트코에서 샀을 때는 이미 다 제거가 되어져 나오지만 그 외에 마트에서 샀을 때는 요 작업을 한번 거쳐줘야 됩니다. 요 백립 뒤에 보면은 막 같은 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칼집을 먼저 살짝 내준 다음에 페이퍼 타월을 잡고 요거를 쫙 뜯어주면 어렵지 않게 한 방에 잘 뜯어져요. 뭐 이거 왜 안 돼 이거. 다시 새 걸로 잡고 쫙 뜯어주세요. 자, 한 번 더 보실게요. 맨 위에 칼집을 내고 페이퍼타월로 막을 잡은 다음에 시원하게 한 방에 뜯어주시면 됩니다. 바베큐 폭립을 요리할 때 저는 보통 자르지 않고 통으로 요리하는데 오늘은 등갈비 조림도 할 거니까 한번 개별로 잘라봤어요. 어우, 살이 두툼하네요 아주. 갈비 뼈와 뼈 사이를 칼집을 넣어주면 깔끔하게 잘려요. 좀 이렇게 앞부분에 짧은 립들은 짧은 립들끼리만 모아놨고 요 뒷부분에 기다란 립은 기다란 립들끼리만 모아놨어요. 그래서 짧은 거는 한식으로 요리할 거고 긴 거는 바비큐 소스로 우리가 보통 아는 폭립으로 그렇게 요리를 할 거예요. 등갈비 조림은 먼저 등갈비 삶기부터 시작합니다. 물에다가 생강, 마늘, 그리고 양파를 넣고 통후추, 그리고 월계수잎, 커피 약간, 된장 이렇게 넣고서는 한번 끓일게요. 등갈비 삶을 때 된장이랑 커피를 약간 넣는 게 잡내 잡는 비법이에요. 이제 끓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떠요. 그럼 이걸 이제 건져주시면 되는데 건지니까는 페퍼콘도 같이 건져지네요. 아우 귀찮아. 다 건진 다음에 페퍼콘을 다시 넣지 뭐. 그리고 페퍼콘을 본의 아니게 다 건져버렸으므로 좀 더 넣어. 그럼 됐죠 뭐. 이렇게 해서 불을 좀 줄이고 은근한 불에서 뼈가 폭 나올 때까지 한 1시간 정도 끓여줄게요. 이제 등갈비 양념을 만들게요. 양념에는 간장 한 3 정도에 적당히 대충 다진 마늘 한 움큼 왕창, 간장과 같은 비율의 미림 3, 매실 원액 1 조금 안 되게, 설탕 2에 조청 하나 이렇게 넣을 건데 요거는 매운 닭강정 같은 그런 맛이기 때문에 좀 더 갈비 같은 맛을 원하신다 할 때는 조청 없이 설탕을 1로 줄여가지고 만들면 또 다른 소스가 돼요. 다진 생강 약간, 그리고 일반 고춧가루와 고운 고춧가루를 1.5씩 동량으로 넣을게요. 청양고추, 소라노 페퍼, 할라피뇨 페퍼 취향에 맞춰서 매운 고추를 씨앗 빼고 굵직하게 다져서 취향껏 넣어주세요. 주먹만한 양파를 강판이나 그레이터에 반개 정도 갈아줄게요. 설탕 없는 사과 주스 하나 넣고 바글바글 끓여줄게요. 이제 이쯤 되면 등갈비가 아주 잘 삶아졌어요. 요렇게 뼈가 아주 푹 나왔죠. 요 정도로 삶아줘야지 아주 부드럽고 먹기가 편해요. 바글바글 끓는 양념에다가 등갈비를 건져 넣고 양념이 잘 배이도록 뒤적여주면서 졸여주면 끝! 제일 먼저 바베큐 폭립을 만들기 위해서는 드라이럽이라는 스파이스 믹스가 필요해요. 드라이럽에는 소금 하나, 설탕 하나, 스파이스 믹스 하나 이렇게 비율로 저는 만들어요. 스파이스 믹스는 먼저 후추는 하나, 갈릭 파우더가 넷, 진저 파우더 하나, 코리앤더 파우더 둘, 큐민 파우더 하나, 칠리 파우더 0.5, 요 스모크 파프리카 파우더는 그냥 칠리 파우더로 대체하셔도 돼요. 이제 이쯤에서 오븐을 400도로 예열을 해줄게요. 평소 폭립을 만들 때는 이렇게 개별로 자르지 않고 통으로 저는 만드는데 등갈비 조림 준비하면서 다 잘라둔 거라 잘라둔 채로 요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바베큐 폭립은 등갈비 조림처럼 물에 양념 넣고 1시간쯤 삶은 뒤에 소스 발라 오븐에 굽는 방법을 많이 하시는데 제 레시피처럼 드라이럽을 버무린 뒤 오븐에서 구워주고 소스 바르는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삶는 과정이 없어서 요리하기 편하고 드라이럽이 있어서 훨씬 맛이 기가 막혀요. 호일로 잘 싸준 뒤 통으로 구울 땐 1시간 반, 개별로 잘라준 립은 1시간 정도 오븐에서 구워주세요. 정석대로 하자면 제일 약한 불에서 한 1시간 정도 은근하게 계속 마냥마냥 볶아야 되는데 전 속 터져가지고 그냥 적당한 불에서 감자가 익을 때까지만 볶았어요. 껍질을 벗긴 감자에 볶은 양파를 전부 넣고 여기서 취향껏 녹인 버터를 좀 더 많이 넣어도 맛있고 우유 대신에 크림을 넣어도 맛있어요. 소금은 소금소금, 후추는 드륵드륵. 이렇게 뼈가 이렇게 폭 나왔죠. 이러면 다 된 거야 이제. 바베큐 소스를 듬뿍 뿌린 뒤에 팬에 보면 육즙이랑 기름이 배어 나왔잖아요. 그것도 소스랑 같이 이렇게 섞어서 립에 골고루 버무려 주세요. 이대로 오븐에 넣고 약 10분간 더 구워줍니다. 오븐에서 꺼낸 뒤 바베큐 소스를 한 번 더 뿌려서 2차로 덧발라준 뒤 오븐에 넣고 5분간 마지막으로 구워주세요. 이렇게 소스를 두 번 발라가지고 구워주면 립에 소스들이 착 달라붙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다듬은 아스파라거스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준 뒤에 올리브오일이나 카놀라 오일을 둘러주고 소금은 소금소금, 후추는 드릅드릅. 그리고 달궈진 그릴에 구워줍니다.